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서 숨진 20, 30대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졸업식을 앞둔 대학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곳은 추진체에서 코어로 불리는 중심축을 빼내는 작업장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폭발 직전에 32살 김모 씨 등 2명이 폭발한 추진체 주변 작업대에 있었고 24살 김모 씨가 입구 오른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함께 공장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해 작업 매뉴얼 등 관련 자료와 CCTV를 확보했습니다. 혹시 뭐 한화 측에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실시한 겁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입사한 24살 김모 씨는 대학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가족과 함께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끝내 학사모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화 공채에 넣어서 합격한 걸로 그렇게 알고.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5명이 숨진 폭발 사고로 노동청의 특별 감독을 받았고 486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쇄성을 띤 방산업체들이 안전 불감증이 빠진 것은 아닌지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